자, 8회 가봅시다. 자, 동영 8회. 자, 동영 8회 한번 가봅시다. 자, 뭐라고 말하나? 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정의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옳은 것 얘기돼 있잖아. 기역을 보니까, 자, 기역하고 니은은 외나 위를 이중모음으로 자, 발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사실 이거는 뭐야? 단모음이지. 그치?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해 버리려고 합니다. 요게 돼 있고요. 자, 디귿은 애와 얘를 구분하지 못해서, 애와 얘를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의 단모음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자,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 근제가 4번을 찾았어.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거는 기역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은 돼. 그런데 디귿하고는 전혀 무관해, 근제야. 그치? 자, 그래서 디귿은 버리고요. 1번. 그러다 보니까 단모음 수가 줄어들었다. 이거니까. 자, 이걸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버리고, 이걸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버리니까, 이두 가지를 굳이 단모음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고, 이건 둘다 단모음이지. 근데 구분 없지. 그두 개가 한 개로 줄어버리지. 그니까, 이거가 다 인정된다면, 우리 단모음이 10개잖아. 그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야, 이거 단모음으로 발음 안 해. 이거, 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으라고 안 하고, 왜라고 해. 이거, 으라고 해야 되는데, 위라고 해.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단모음이 아니야. 이것도 두 개를 한 개로 줄어버리니까, 결국은, 단모음이 7개가 돼버린 꼴이 돼버려. 단모음이 7개가 돼버린 꼴이 돼버려. 그래서 단모음이 줄었어. 이거지. 자, 새로운 단모음이 생긴 건 아니지. 이걸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으면 모를까? 두 개가 구분 없다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쓴다라는 뜻이니까 새로운 단모음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이중모음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중모음의 수는 되려 요두 개를 보면 늘어난 꼴이 되지 줄어들지는 않겠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한번 보시면. 자, 이따가 쌤이 동사와 자, 기본적으로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동사는 자, 아니, 형용사는 자, 없다하고 반대 개념일 때. 없다하고 반대 개념일 때 있다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봅니다. 이게 돼. 형용사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동사로 쓰일 때는 우리 국어 사전에 한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으로 보통 쓰일 때 머물다. 한 곳에 딱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요럴 때. 요즘은 할 일이 없어서 늘 집에, 자, 집에 있는다. 자, 이럴 때, 집에 있는다. 이럴 때는 동사로 쓰지. 야야,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는데 오늘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 집에 머물자. 요런 뜻으로 쓰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직장에 다니다. 요런 뜻으로 쓰일 때, 자, 이것도 역시 동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의 경과. 자, 우리 조금만 있으면 국가직 시험일이지요.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자, 국가직 시험일이지요. 이 시간의 경과. 근제야. 힘들다고 때려치지 말고 그 직장이 조금 더 있으렴. 요런 개념일 때는 보통 동사로 쓰입니다. 오케이, 이런 개념일 때는 자 1번 한번 봐봐봐. 자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자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의 기억은 형용사. 자 내일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자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동사. 그래서 1번은 형동이 돼. 자 그다음에 2번 보니까 자 오늘 회식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지, 머물다나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다 또는 계획이 있다 이런 뜻으로 형용사야. 오늘은 회식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오늘 회식이 있으니 모이세요. 이런 개념으로 쓸수 있지. 형용사. 그는 있는 집 다손이다. 그는 없는 집 다손이다. 있는, 없는 되니까 이거는 뭐 형용사. 이게 되죠. 형용사. 2번은 둘다 형. 자,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 이렇게 돼 있지. 얌전하게 있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가 돼? 자, 그 자리에 머물다 이런 뜻이지. 있어라. 그리고 명령문이잖아.
있어라 명령문이잖아. 명령문이면 동사니까 가능하겠지. 그다음에 우리 모두 함께 있자. 이것도 있자 청유문이지. 함께 한 공간에 머물자 이런 뜻이지. 그래서 3번은 둘 다 동사. 그럼 4번이 답이겠지. 그렇죠? 자,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자, 사흘만 있으면 요걸로 쓰였네. 시간의 경과 동사로 쓰였네. 그는 서울에 있다. 그는 지금 서울에 없다. 서울에 있다. 이거는 존재를 말하는 거지. 머물다의 개념보다는. 그렇죠? 서울에 없다. 서울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지. 그래서 4번이 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3번. 자, 띄어쓰기 요건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알 것 같아. 3번의 정답은 1번. 자, 심은 심따지 기본형이. 자, 은이 뭐야? 관형사인 전성어미. 그럼 뒤에가 뭐 붙어야 돼? 심은 대 이게 붙어야 되지. 심은 대.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심은 띄고 대. 팥 심은 띄고 대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자, 체언 뒤에 가치가 처럼으로 쓰이면, 처럼으로 쓰이면 조사지. 소처럼, 쥐처럼 이거 되니까 가치 조사지. 가치가 영혼을 수식해서 함께라는 뜻으로 쓰이면 같이 먹자. 오늘은 같이 마무리 짓자. 그러면 함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부사. 띄었어야지. 익을수록, 니을수록 이거지. 니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도 갈수 이러면 갈띠고 수가 되지. 갈수 없다. 그런데 갈수 뒤에 록이 붙어버리면 니을수록이 어미지. 니을수록이. 그러면 갈수록 태산이야. 이럴 때 갈수록 태산이다. 이럴 때는 갈수록은 붙여야지. 오케이? 뚝배기보다. 자, 보다도 역시 뭐야? 보다도. 자, 뭐지? 체연대 붙어 있으면 조사고요. 자, 보다가 영혼을 꾸미면 부사가 되겠지. 보다 멀리, 보다 빨리 그러면 띄었어야지. 자, 다음에 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할아버지는 돼지를 죽여. 자, 그들은 멱살을 잡고, 자, 멱살을 쥐고. 그 다음에 4번. 산불이 난 지 열흘 만에 불길을 잡았다. 진압했다. 이런 뜻이 되니까 되지. 3번만 바꿔서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어림했다. 안 되잖아. 술값으로 맡아두었다. 이런 뜻으로 써야 되지. 그래서 3번. 자, 5번 한번 봐봅시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싸움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국에서의 말싸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춰 이르는 말이므로 이거는 뭐가 된 거야? 자, 5번인가? 5번에 1번은, 자, 말싸움은, 자, 모든 말을 뜻했는데 지금은 어때? 높임말이나 겸양의 말 이렇게 돼 있지. 말 중에 부분이지. 그럼 뭐겠어? 옛날에 말은 요거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랬다가 지금은 높임말, 겸손 이게 되니까 축소된 거지. 놈은 사람을 뜻했는데 지금은, 자, 남자를 낮잡는 의미 이거니까 역시, 자, 놈은 사람 전체였는데 지금은 일부, 자, 낮춰서 말하는 거니까 축소. 왕은 최고 책임자였는데 현대왕은 암산왕, 광산왕처럼 1인자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도 가지게 되었으니까 또 다른 뜻을 쓰게 됐으니까 확대. 자, 하다는 많다의 뜻하였는데 현대국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을 따위 행동을 하다는 뜻이므로 하다가 많다에서 자, 두의 뜻으로 바뀌었지. 이거는 이동, 수평이동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보니까, 자, 정답은 몇 번? 4번? 자, 여보세요? 네, 저는 미사기획 홍길동 사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번 봐봐. 자신을 바뀔 때 이름 뒤에 직함을 붙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므로, 자, 일이 되므로 미사기획 홍길동 사장은 미사기획 사장 홍길동으로 바꿔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선생님 말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직함을 앞에다 뒤에다가, 앞에다가, 타인을 소개할 때는 직함을 뒤에다가, 직함은 높임의 개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봐보자. 내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업부장 최성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아. 안녕하십니까? 최성만 영업부장입니다. 이게 아니라, 영업부장 최성만입니다. 자, 타인을 소개할 때는, 모시겠습니다. 송근재 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부장 송근재입니다. 이게 아니라 송근재 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직함은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는 직함을 앞에다가, 타인을 소개할 때는 직함을 뒤에다가. 4번은 맞지. 그치? 자, 그럼 내가 틀렸어?
1번이 틀렸지. 자네 본관이 어딘가? 야, 저기 근재야. 너 송씨지? 네. 어디 송씨야? 은진 송씨. 은진 송씨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은진 송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은진 송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받아서, 너 송가로구나. 그러지 않고, 너 송씨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지, 본관을 말할 때는 가를 붙이고요. 그치? 선생님은 본관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도 전주 채가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생님도 전주 채씨셨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성을 말할 때는 가를 붙이고 남의 성을 말할 때는 씨를 붙여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낮추고 남은 높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게 되고요. 이모, 그러면 이모는 뭐지? 엄마 동생이 돼야 되는데, 엄마 동생이 직접 식당을 한번 모를까? 삼촌! 이모는 쓰지 않는 거라 그랬지. 그치? 아주머니, 아가씨, 여기요, 여보세요? 이런 표현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지. 총각, 이런 표현이.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자, 홍자, 길자, 동자, 이게 아니라, 홍,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되지. 성 뒤에는 자를 안 붙이지. 자, 7번. 자, 길과 관련된 말의 풀이로 잘못된 거 고유어에 연결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잘못된 건몇 번? 허방이야, 허방. 그치? 자, 재밌는 게, 허방에 빠졌는데, 비탈진 곳에 빠진다는 건좀 말이 안 맞지, 문맥적으로. 그치? 자, 움푹 패인 웅덩이 같은 게 허방이야. 움푹 패여 있는, 자, 움푹 패여 있는 웅덩이, 자, 구덩이, 이런 뜻이 허방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 있지. 그치? 그래서 허방을 디뎠다. 웅덩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게 돼. 가파르고 비탈진 거는 뭐 가풀막이라는 단어 정도가 있어. 자, 길섭, 길의 가장자리. 그치? 길섭, 풀섭은 안 된다 그랬지, 아까 풀섭은. 길섭. 그 다음에, 자, 자드락길, 비탈진 길. 그 다음에, 자, 도린곁. 자, 이거는 뭐죠? 외진 곳. 이런 뜻이고요. 자, 8번의 정답은 몇 번? 자, 2번. 가시리는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려가요로 떠나는 님에 대한 질투를 표현한다. 자, 여기서 2번을 최소화시켜서, 자, 옳은 지문이 되려면 뭘 바꾸면 될까? 그렇지. 가시리를 석영별곡으로 바꿔주면 돼. 석영별곡은 대동강을 배경으로 떠나는 님에 대한, 자, 원망과 질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가시리는 대동강 안 나와.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찌 살라고 바시리 가시리 있고 그치 서로님 보내 없느니 가시난다 토쇼쇼쇼 배경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투의 마음도 없어. 그냥 이별의 정한이고요.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만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8번에는 자 2번 요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8번에 2번은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자 9번 가볼게요. 판소리의 사설 중 다음 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긴 해. 근데 이 글에 없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뜻이야. 자, 봐보자. 1번. 창자와 서술자와 인물을 병행한다. 창자가 서술자와 인물을 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자, 창자가 이거 뭐지? 뭐지? 거기. 방자가 부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설자가 뭐지? 창자가 나와가지고 안일이도 하고, 그치? 안일이도 하고, 몽룡이도 하고, 자, 방자도 하고, 이걸 다 한다는 거야, 혼자. 판소리는. 그러니까 판소리는, 자, 여러 명이 나와서 주고받는 뮤지컬이 아니잖아. 딱두 명이 올라오는 거야, 무대는. 창자와 고수. 북돌이. 지화자, 좋구나, 얼씨구. 이처럼, 자, 뭐지? 북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고수밖에 없지. 그러면 노래랑, 즉, 자진몰이, 안일이, 뭐, 진양조, 안일이 반복되는 이걸 누가 다 해? 혼자 다 하는 거야, 소리꾼이. 그러니까 소리꾼이, 자, 안일이도 사설도 하고요, 인물도 되고요, 그렇다는 거지. 1인 극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열거와 3, 4조의 음수율, 음성 상징으로 리듬을 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3, 4조의 음수율 같은 경우는, 안일이보다는, 자, 장단이 들어가 있는 게 나오겠죠. 우리 판소리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안일이 장단, 안일이 장단, 안일이 장단 나오는데, 이 장단에 뭐,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안일이 진양조, 안일이 자진몰이, 안일이 휘몰이, 안일이 중몰이, 안일이 중중몰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 노래, 사설 노래, 사설창, 이렇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운율이 들어간 데는, 안일이보다는 창에 들어가겠지, 창.
창은 노래로 하니까 3, 4초 4음보 이렇게 되겠지. 밑에 봐봐. 춘향의 설부화용, 남방의 유명키로, 장강의 색과, 이류의 무필과, 태사의 화순신과, 압 이비의 정렬행을, 흉중의 품꼬이셔. 3, 4, 3, 4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잖아. 그러니까 3, 4초다. 그다음에 참고로 판소리니까 노래겠구나. 노래면 3, 4초의 사음보의 연속이 될수 있겠구나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 같으면 으태어나 우성어 넣으면 되는데, 뭐, 첫 줄에 난 울긋, 불긋, 오락가락,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한자와 비속어를 모두 활용 언어가 이중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판소리에는 서민의 정서와 양반의 정서가 함께 들어가 있지.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아, 이 미친놈아.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치? 밑에 서면 뭐 설부화용이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호래창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지절색이요. 이런 사자성어의 한자 말들도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양반의 한문투와 그 다음에 비속어가 함께 들어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좁힌다. 판소리도 자민속이기 때문에, 어허, 구경하시는 이런 사람들, 뭐, 얼마든지 가능해. 여기서는 안 나와 있다는 뜻이야. 자, 정답은 4번. 10번은 우리 한번 풀어봤던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10번은, 자, 화자의 뭐라고 돼 있어?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기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와 보니까, 자, 기억은 오른쪽에 뭐가 같아? 봄비 내린 서쪽 연못은 어둑한데,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마 봄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이 한자는 알겠어. 봄춘자에다가 비웃자잖아. 자, 봄비에다가 밑줄 그어서 기역 써놓고, 그 다음에, 자, 니은은 뭘까? 스며드네 이걸까? 아마 비단장막 이거 같아. 문장의 서술하고, 자, 목적어 순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비단장막, 그 다음에 디귿은 뭘까? 병풍, 요게 되겠지. 그 다음에 리을은 뭘까? 살구꽃, 요 정도가 되겠지. 이제, 한시가 아니라 한글씨에서 찾으면 되겠지. 자, 가보면. 봄비 내리니 서쪽 연못은 어둑하고요. 자, 봄비는 뭘 뜻할까?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배경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화자를 대신 나타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네. 찬바람은, 자, 비단장막으로 스며드네. 여기서 비단장막은 홀로 있는 독수공방으로 쳐져드네. 그러니까 비는 내리고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방안은 어때? 찬바람이 휑하니 부네. 이것도 독수공방이라는 화자의 어떤 공간의 의미를 드러내는 건 아닐까? 시름을 깨워 작은 병풍에 기대보니. 왜 작은 병풍은 뭐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겠지. 담장 위에 살구꽃만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봄바람에, 자, 춘후에, 봄비에 살구꽃마저 떨어져 버리는구나. 떨어지는 것은 하락이고 하강의 의미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병풍이나, 자, 이거보다는 살구꽃이 이미 어때? 봄비를 맞고 떨어지는, 힘없이 떨어지는 여인의 모습, 이런 정도로. 그쵸? 그래서 쓸쓸한 자기의 모습, 늙어서, 자, 기력을 잃어가는 모습, 요걸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사물은 뭐밖에 없어라? 4번밖에 없어라. 11번은, 자, 문학 용어인데요. 자, 답이 될수 있는 거를 만약에, 자, 추정해 보면 뭐가 될수 있을까? 자, 그치. 밑에 문장 보면, 엠프스는 문학 작품의 풍부함과 미묘함의 많은 부분은 이것에서 생겨난다. 풍부함과 미묘함, 이거지. 아주 미묘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다양한 느낌이 가능한 거니까, 정확하지 않고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해야지 다양하고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넘어갑시다, 요거는. 뒤에 문학이 또 하나 나오는데, 별로 필요 없던데. 자, 12번의 답, 요것도 어렵지 않네. 몇 번?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건 뭐야? 소비지.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자,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치? 막 저축이 장려됐어. 그럼 그 이제 저축하면 어디서? 저축하면, 어때? 이제 그 돈을, 큰 기업체에 이제 대출해줘가지고 국가 발전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때? 이제 저생산이다 보니까, 지금 기업체들이 돈이 남아 도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돈을 써야 돼. 돈을 소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소비가 계속해서 소비를 낳지. 그치?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결코 악덕이 아니라 미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랍니다. 이거지. 공산주의에서는 주는 것 갖고 소비해야 되니까, 그치? 뭐 소비가 그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소비가 없으면 어때?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 소비는, 자, 4번은 뭐라 그랬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로군. 요게 가야 되겠지. 요거 어렵지 않지? 13번, 자, 퇴고인데요.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주체는 기성세대이지만 그 뒤를 따르고 그 뒤를 이어 창조적인 자세로 문화를 발전할 주체는 문화를 발전할 이렇게 돼 있지. 자, 발전하다. 이거는 자, 뭐냐? 자동사야. 내가 발전하다. 문화가 발전하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앞에가 문화를이 나왔지. 그러면 목적어 요거는 사동 표현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야 돼서 문화를 발전시킬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바꿔 써보니 훨씬 더 자연스러워. 자, 발전시킬 주체는 후속 세대인 청소년들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 따라서로 바꾸래. 전통 문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이 바로 청소년들의 문화 주체가 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자, 앞으로 후속 세대는 뭐야? 청소년이지. 그래서 자, 주체가 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 앞으로 후속 세대 주인은 청소년일 거야. 그래서 주인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거니까 전환이라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요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한 여러 마련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 스스로 문화의 주체라는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뒤에서 문장 안에 다른 성과 어울리지 않으면 삭제한다. 자, 그러한 여건 중에서도, 자, 청소년들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히는 뭐냐면, 그러한 여건 중에서도, 여건 중이면 둘 이상의 여건이 있겠지.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니까, 여건 중이라는 자 전제가 나왔으니까 자 특히라는 부사는 들어가는 게 무방하지요. 그래서 빼면은 되려서 어색해져 버려. 그래서 이건 뺄 필요 없습니다. 고려되어지는 이거는 이중피동이지. 고려되어지는 그래서 고려되는 이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봐보시면 14번 한번 봐보시면 페트병은 자 페트병을 부풀리는데 공기를 사용한다. 어디 나오지?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그리고 안쪽에서 공기를 넣어 부풀리면서 이 말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페트병의 모양은 내용물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뭐 탄산 음료 넣었을 때하고, 자, 뭐지? 차나 과즙 음료 넣었을 때의 병들이 조금 다르지. 페트병의 모양이. 그 다음에 저기 페리스 페트병은 요철이나 주름은 디자인적인 요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치? 자 탄산 음료를 만든 페트병하고 과즙을 넣는 페트병이 다른 거는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압력 따위를 견디는 힘 따라서 자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지. 결국 디자인이 아니라 아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자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거지. 페리스는 페트를 가열해 녹여 만든 시원관 모양의 원형이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페리슨이라는 시원관 같은 모양의 원형을 먼저 만든다. 그래서 거푸집에 넣어서 만든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되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치 문제니까 1, 2, 3, 4가 확인이 돼야 되고 4번만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에 따른 차이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자, 15번. 자, 요 감자는 무슨 감자? 느낄 감자. 요거는 서운할 감자 이렇게 되지. 서운할 감자.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거고요. 자, 요 감정은 서운한 마음 이거지. 그치? 자, 근제야 쌤이 너 놀렸다고. 쌤한테 아직도 감정이 남았니? 그럴 때는 쌤한테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남았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1번은 자, 그녀는 기뻐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와의 감정을 풀고 화해했다. 그러면, 자, 기뻐하는 감정을 풀었다. 그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수용이, 자, 요 수용은 받을 수고요. 이거는 거둘 수지요. 이거는 뭐지? 선진 문화의 수용 이랬고요. 이거는 교도소의 수용인원 이렇게 말을 했지. 교도소의 수용인원 이렇게 말을 했지.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봐보자.
범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요걸로 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그 건의를 상관이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요걸로 가야지. 오케이. 토지 수용은, 자, 요 수용은 토지 수용이라 그랬지. 오케이. 그다음에 3번은 이상. 이거는 형상 상자고요. 이거는 정상 상자야. 그치? 그래서 이건 모양이 다르다. 자, 이 모양이 다르다. 또는 평소와 다르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거는 자,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기계 이상 그러면 둘다쓸수 있어. 그치? 정신 이상 그러면 요걸 써야 돼. 정신이 평상시와 일상적이지 아니하다.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자, 3번은 정확하게 된건 아닌데, 기계 이상도 요거 써. 기계 이상도 요걸 쓰고 요것도 쓸수 있어. 정신 이상은 요걸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1번, 2번, 4번이 틀려서 3번이 답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 고칠 개자에다가 바를 정자가 있고 정할 정자가 있지. 그치? 뭐 바로 잡을 정자도 있고. 자, 요거는 헌법 개정. 헌법 개정. 그치? 헌법 개정 요게 되고요. 이거는 개정요금 이게 되겠지. 개정요금. 바꾸어서 새롭게 정하다라는 거지. 이건 바로잡다라는 거고, 잘못된 것들을.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글자 따위를 수정하는 거지. 원고를 개정했다. 개정 증보판 이럴 때 개정을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헌법 개정, 회칙 개정, 압법 개정 요때 요걸 쓰고. 그다음에 개정요금, 날짜 개정, 맞춤법 개정 요걸 쓰고. 맞춤법을 고쳐서 새롭게 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5번에는 2번. 자, 16번. 자, 문해 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뭐지, 전혀 신경 안 쓸까 한번. 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둬라 이건데, 자, 정답은 몇 번일까? 자, 우리가 낭만주의 그러면 17세기, 18세기에 자, 풍미했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야. 고전주의는 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전범으로 삼아서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균형을 중시했다면, 그에 대한 반발로 나온 자, 낭만주의는 자유로운 개성과 음악성을 중시해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노래한 게 낭만주의야. 그래서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맞고요. 그다음에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맞고요.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시했습니다. 맞고요. 자, 보들레르, 말라리르, 랭보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온 상징주의 계열의 작가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했어요. 그다음에 자 오류가 나오는데, 자, 우연의 오류, 이게 나오지. 자, 이 우연의 오류 나오는데, 1번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원 삼란 논법이라는 연역 추론이지. 연역 추론이니까 이거는 오류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매어의 오류 나와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뭐지 예외가 나오지만은, 부패하는 것은 냉동보관인데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패라는 게두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 음식 따위가 상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부패가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다 이런 뜻도 있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부패하기 쉬운 것은 냉동보관인데, 이때 부패는 자 뭐지요? 음식물이 상하다의 뜻으로 쓰였고, 그다음에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이거는 타락이라는 다른 뜻으로 쓰였지. 그런데 이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자 결론을 내버리니까 어때? 애매하게 어떤 단어의 개념이 섞여 버렸지. 이걸 애매어의 사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결합의 오류, 분해 오류 돼 있는데 지금 한번 봐봐. 미국 아이크 선수단 이번에 금메달을 차지했어. 그러므로 미국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가졌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전체가 뛰어나니까 부분도 뛰어날 거라고 보는 거지. 이거는 분할하면서 생기는 오류지. 분할의 오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학생이 논술 시험지는 탁월하다. 그의 답은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문장 하나하나가 다 좋아. 그러므로 정말 좋은 글이 됐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지. 문장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 그렇지? 그래서 자, 요거는 자 결합의 오류, 합성의 오류. 그래서 지금 니은은 순서를 바꿔주면 맞을 듯한데. 그렇죠? 정답은 2번.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3번 찾았네. 자,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역사와 미래, 인간이 설정한 의미 지평과 지향성 전체를 반성하고 그에 따라 나아갈 방향 자체를 성찰하는 학문이다. 철학에 대한 개념이 나왔지.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의미 지평에 의해 반성할 때 나아갈 길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현실 인식은 미래에 대한 의미 결단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인문학은 본성상 현재의 위기로 인식하고 그 위기를 성찰하는 학문이다. 미추가. 인문학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자, 본성상 현재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 위기를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문학은 현재의 위기를 성찰하고 자, 해결책을 찾아가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야. 오케이. 자연과학하고 달리. 자, 그래서 위기란 갈림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문학은 이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힘써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위기 선언이 동감을 얻지 못하는 가닥은 그 선언이 일면적이고 위기의 원인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극복 방안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뭐에서 현재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 위기에 대한 성찰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지금 위기에 대한 인식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잘못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정작 그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에 아무런 울림도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자 성찰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여기까지도 모호하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학부모 학생들이 지옥과 같은 입시 지옥에 입시의 허덕이고 학벌책에 희생되어도 소위 이 나라 최고 대학의 인문학자들은 그런 병을 고치기에 나섰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미주고 이 나라 최고 대학의 인문학자들이 그런 병을 고치기에 나섰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치? 인문학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가문단에서. 그, 지금, 자, 이런 인문학의 태도가 공감을 못 얻는 이유는 뭐야? 자기 중심적이고 고통받는 사람을 배제했기 때문이지. 그게 결국은 뭐야? 최고 대학의 인문학자들이 자 뭐다 나섰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 이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연구비를 거의 독식하는 명문대학이 지방대학이나 다른 군소대학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지? 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지. 영세한 출판사와 출판사의 각고의 노력을 판매원에서부터 원천적 불이익을 가하는 거대 출판사가 인문학 도서 출판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위기 선언 어디에도 진정함이 배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돼 있네. 자, 인문학의 위기 상황이야. 그런데 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잘못돼 있어. 자, 누가 명문 대학의 인문학자들이나 거대한 어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뭐 출판이든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 근전에 이제 3번을 썼는데. 인문학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모든 인문학자, 이 모든이 잘못된 거지. 명문대학의 유수한 명문대학의 인문학자들이 입을 다물어버리고 있지. 왜? 자기들은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이 지금 자 지방으로부터 고사되고 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있는 교수들은 배가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위기를 써 외면해버리지. 그래서 모든 인문학자들이 외면했다라고 전칭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4번하고 견져보면 인문학 위기 대책 마련에 무심한 국내 최고 대학의 인문학자들, 그래서 명문 대학의 인문학자들이 자 언급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외면해버린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3번보다는 4번.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항의, 연구비 부족에 대한 항의 2번하고 3번은 전혀, 1번하고 2번은 전혀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 아주 부수적인 것일 뿐이더라. 자, 19번은,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쵸? 자, 증여와 교환의 차이, 이거지. 그래서 장군이 아들을, 자, 치료해줬는데, 분명히 어때? 아들이 언젠가는 장군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이 생겨. 이게 바로 증여와 교환. 증여라는 건 단순히 물려주는 거고, 교환이라는 건 언젠가 보답해야 된다는 가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0번 보시면, 아이쿠, 문단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버렸네. 그래서 밑에 거 빼고, 오케이. 자, 마지막 거 보니까. 자, 그러다가 모로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더니 갑자기 산이 달라 보였다. 그러니까 늘 보던 데에서 잠깐 이렇게 누우니까 산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아예 바꿔서 어때? 가랑이 사이로 산을 보니까 산이 뒤집어 버렸지. 요즘 보니까 뭐,
곽윤기인가 스피드 스케이트 타는 그 친구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가랭이 사이에서 뒤에 주자들이 따라오는 거 보더만, 그래서 TV에 몇번 나오더만,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지금하고 보던 거하고 달라졌지.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나? 자, 그런 모습으로, 자,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뭐야? 자,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야지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가네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10분만 쉬었다가 풀고 해설하면 최대한 빨리 하면 가능하겠다. 오케이.